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영적인 축복까지 더할 나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의 선물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오늘 보니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아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갇힌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은 보통 감옥하고 다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잡혀왔기 때문에 한 2시간, 뭐 4시간마다 계속 그 가드들이 보초를 쓰고 있고 같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게다가 맨날 얻어 터지고 있고 피는 나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낙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그런 인생이 가능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거든요.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낙심을 안 하는 건 그 일로 인해 지금 감옥에 던져진 거니까 이게 참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와야 마땅한 건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지금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니까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것.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보면 그렇게 고통 중인데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자기는 자유하다고 막 외치고 있는 것. 감옥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풍성한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고 감옥에 들어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 참 신기하고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나올까? 어떻게 그런 기쁨이 있을까?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이런 당당함과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그거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이런 걸 우리도 좀 배워보자라는 것. 여러분은 감사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로 인한 기쁨이 넘치십니까? 바울은 늘 기뻐했거든. 바울은 늘 감사했어. 그런데 바울이 또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거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축복의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상속자와 약속의 차이는 뭐냐면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의 장차에 가면 받을 그런 축복들이고 약속이란 거는 현재 살아가는 동안 받는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들을 이방인인 우리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뉴욕 모자이크 교회 가족이 돼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고 함께 말씀으로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고 천국 가면 천국 시민권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Are you thankful for this?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런 곳이야. 서로 연결이 돼서 함께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찰밥같이 서로 연결이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을 이루기에 다분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냥 나 한 명 빠진다고 뭐 일이 차질이 생기려고 뭐 나 없어도 보니까 일할 사람 많던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게 가능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자라는 거거든요. 6절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돼 heirs together 함께 지체가 되고 members together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share together in the promis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고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그동안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아 이제는 이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며 살자 그겁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교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 이거는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뚜렷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본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거를 한 두세 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고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어느 방문을 했더니 그냥 테레비 켜놓고 있는데 자연인이다 뭐 나는 자연 이런 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좀 보게 됐고 저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서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를 대강 말은 들었지만 왜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세상살이에 그동안 너무 시달려 살다가 그래서 그냥 그런 곳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건강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건강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I don't know.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청하는 사람들도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자기도 너무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부러워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제가 두 번, 세 번 정도 본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는 분명히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좀 죄송한 말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냥 먹고만 사는 거예요. 천연 먹거리를 따다가 요리해서 먹고 이렇게 자연을 음미하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겁니다. 이런 사회로부터 그냥 회피해버리고 가정으로부터 떠나 혼자의 자유함을 만끽하며 뭐 사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뭐 인생이 뭐 자기의 인생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산에서 오랫동안 나물 캐먹고 이것저것 좋다는 것만 골라먹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땅에서 뭐하다 왔니? 라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한 거는 굉장히 많아. 눈을 뜨고부터 밤에 잘 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이거 따고 저거 따고 한두 시간 요리했다가 맛있게 먹고 또 정리하고 또 올라가서 따고 와서 또 요리해서 먹고 뭐 이렇게 했어. 바쁘게 살았어. 너 이 땅에서 뭐하고 왔니? 그러면 저는요 사람들한테 상처 준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나물 캐먹고 막 사느라고 나쁜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살거든. 근데 뭔가 한 거는 굉장히 많아.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 좀 유산도 좀 많이 물려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돈도 많이 모으며 살았어.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이 난 너를 위해 생명까지 줬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그러면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거.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보지도 않았고 특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도 없어. 만약 그렇다면 그 인생은 문제죠.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당당했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정말 열심히 달려갔다.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목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오로지 먹기 위해서만 오로지 그냥 이 땅에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만 온 신경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살아서는 되겠느냐라는 건 좀 더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좀 이뤄드리기 위해 몸을 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 그래서 새 교회로 이전하면 좀 더 모임에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가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를 자꾸 내려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소극적인 마음을 그걸 내려놔야 돼. 비록 몸이 옛날 같진 않아도 우리의 심정만큼은 바울의 심정으로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자꾸 저 넓은 곳으로 열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넓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거고 나누는 거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14절 15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와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겉사람인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여러분 손으로 절대 만질 수 없는 속사람인 제가 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에게도 육체가 있고 영혼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육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영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겉사람만을 위해 사는 경향이 많아요.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될 육체인데 그 육체를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거든. 영혼은 죽어서 지옥을 가든 말든 돈과 명예와 쾌락에 빠져서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가리켜서 꽃으로 그리고 풀로 그리고 어디에서 보면 안개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것만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유한하다라는 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겉사람만을 위해 살 것인가? 그건 안 좋은 생각이죠. 그건 나중에 정말 후회 막심할 인생이거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절대 후회가 없거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분명히 선포했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 겉사람이라는 것은 누구 할 것 없이 후패해지다가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술을 쓰고 용을 쓰고 돈을 쓰고 아무리 뭐를 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늙어지는 거 막을 수 없고 사람의 육체는 후패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속사람은 달라.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겉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속사람을 위해 살라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한 것.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옵소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how wide 길이와 how long 그리고 높이와 how high 깊이가 how deep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이거를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다섯 번째 한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Show your power to them.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기도 내용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속사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다 영적인 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내용도 보면 모든 게 다 영적입니다. 첫째는 praise him, 하나님을 찬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은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뜻만 지금 간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 하나만 육체를 위한 기도를 한 것.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딱 하나. 하나님,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옵소서. 내일 일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오늘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딱 하나야. 그 다음에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는 또 영적인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Deliver us from sin. Deliver us from temptation. Deliver us from evil. 유혹에서, 죄에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Give God the highest glory.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이게 다 영적인 것들만 기도하게 했거든.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도 보면 다 영적인 내용이야.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기도를 안 해. 가장 중요한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야.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라 또 세상도 사모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바로 영적 전쟁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세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이렇게 성령의 사이드가 커짐, 화이트 사이드가 이렇게 커져.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쉽게 이김. 그런데 내가 너무 바빠갖고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은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막 살았더니 악령의 사이드가, 검은 사이드가 막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유혹인데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긴장을 풀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 긴장이 풀려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마귀처럼 될 수 있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에 부단히 노력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나가면 주님처럼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다라는 거. 내가 기도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작은 예수처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쉬고 신앙생활인 같지 않게 인생을 살아버리면 내 행동이 막 짐승처럼 돌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섰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방심은 금물이기 때문입니다.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거의 최고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거성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긴장이 딱 풀려버리니까 꽈당하고 넘어져버린 거. 힘들고 어려운 그 긴 세월의 광야를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평안한 궁궐에 들어와서는 넘어졌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목표가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평탄한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긴장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유혹에 불과했는데 쉽게 허물어진 것.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펼쳐지는 일들이 이게 보통 짜릿한 게 아니거든. 말만 하면 다 되고 부귀영화가 한 끼 먹는데 소가 40마리 죽어가고 양이 한 50마리 죽어가고 돼지가 막 70마리 죽어 한 끼 먹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긴장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여자들과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갖고 예쁜 여자들하고 쾌락에 빠졌으니 그들이 섬기던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꼬리를 치면 왕이요 이거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해. 그래갖고 신전도 짓게 해주고 우상도 만들게 해주고, 그래서 솔로몬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치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철철 전국적으로 넘쳤던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죠.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렸으니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니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었던 것.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부터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 사탄마귀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아. 말씀이 떠나서, 기도가 떠나서 방심하는 순간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도 사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거든. 그런데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살면 결국 사탄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큰 꿈은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나 이 정도 꿈은 가질 수가 있잖아.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꿈,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꿈,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꿈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꿈만 있으면 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맨날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막 뜨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겸손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Always use Jesus' name. 예수님 이름 사용해갖고 자기가 이때 막 높, 그게 아니라 Used by Jesus Christ.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바로 이 비전이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